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말 뉴스. 9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 2023년 성북구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9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체험, 공연, 전시, 판매와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등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단체 및 마을 공동체 모임이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유소정 팀장에게 들어보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사회적 경제실의 유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2023년 성북구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팀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모든 분들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인데요. 한 곳에 모임으로써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셨는지 자리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 한마당에서는 이번에 한 60여 개 정도의 부스가 참여하시고 공연팀과 푸드트럭 팀도 같이 와주시는데요. 마을 공동체 팀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스를 열어서 그 안에서 활동도 소개해 주시고 주민분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시는 물품이나 이렇게 진행하시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아이템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박람회처럼 모여서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선별진료소가 바람마당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큰 바람마당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청 교육지원과에서 2024년도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마을 강사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마을 강사를 발굴하여 학교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강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진로, 창의체험, 문화예술, 환경, 생태, 독서활동, 미디어 등이며 성북구 내에서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마을 강사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공간 길 이음에서 세계관 창작 도란도란 퍼펫 깨우기라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글을 통한 나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나만의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간 길 이음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가상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워크숍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년 제7회 온마을 미디어 공모전이 10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 및 사회적 이슈, 이웃들의 이야기와 계층 간의 갈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분 이내 숏폼과 영상과 라디오 부문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영상과 라디오 부문은 형식과 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시상은 총 3,400만 원으로 15개 작품을 선정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